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돈 없고 취업도 안 돼 삶이 팍팍하다는 청년들의 고민을 정강이가 닦기도 전에 팍팍 해결해준다는 곳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여기가 시흥 청년들의 고민을 팍 꿰뚫어보고 팍팍 해결해준다는 곳 맞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해결해준다는 거죠? 지갑 얇은 카공족, 파이어족을 꿈꾸나 취업이 안 돼 서글픈 니트족, 삶이 답답하고 팍팍한 청년들이요. 거기로 가봐, 다 해결돼. 거기요?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그 정체를 밝혀주세요. 개인 작업 공간부터 취업 준비, 다양한 취미 생활까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지. 거기가 바로 청년 스테이션이야. 놀이터? 아니 뭘 보고 놀이터래? 아니 근거를 대세요, 근거를. 복층으로 꾸며진 청년 스테이션 1층에서는 개인 작업, 팀플 과제, 소모임, 업무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용 PC와 프린터도 있어서 인쇄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층은 내 집 거실보다 편해. 아주 편해. 안락 의자와 빈백이 있어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독서를 하거나 쉴 수도 있고 빔 프로젝트 보드게임까지 있어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여기가 바로 청년들의 놀이터라는 말씀. 이 정도 갖고 청년들의 놀이터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약간 약간 thin-soon 하면서도 약간 hot한 게 약간 a little bit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허, 기자 양반, 소담 키친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을 리가 없지. 공유 주방과 강의 시설이 갖춰진 청년 스테이션 키친 시설로 오븐, 수비드 기계까지 있어서 먹고 싶은 건 뭐든 만들어서 먹고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무엇이 더 필요해? 네? 속보입니다. 오픈 키친과 휴식, 세미나 공간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청년 스테이션을 시흥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해결해 준다면서요. 이런 게 취업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앉아서 부채만 흔들어댔지. 어? 취업을 해본 적 있어야 알지. 어? 보인다, 보여. 청년들의 취업 패스가 보인다. 청년 스테이션에서는 취업의 첫 단계, 진로 설정, 자소서 클래스, NCS 필기 시험 준비, 면접 역량 강화 프로그램까지 취업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니 시흥 청년들의 취업 성공이 보인다, 보여. 보여요? 그뿐인 줄 알아?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까지 됐다 됐어. 이 정도면 취업 준비 됐긴 뭐가 됐습니까? 취업을 위한 관문 중 하나, 면접 답변 준비만 하면 뭐하나요? 사실 저에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1차 힘들게 붙었는데 면접 때 입고 갈 정장 한 벌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 정장 겨우 빌려 입고 갔다고요. 아, 내가 뭐 취업도 안 됐는데 정장 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만 알기나 해. 아하, 그런 걱정은 넣어둬. 청년 스테이션에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면 면접 응하 시흥. 뭐죠? 그 면접을 착 붙게 해주는 그런 주문인가요? 뭐라는 거야. 면접 응하 시흥으로 정장을 공짜로 빌려준다 이 말이야. 일단 잡아봐 사이트로 들어가 봐. 정장은 4박 5일 동안 빌려주는데 자켓, 셔츠, 스커트, 바지, 넥타이, 구두, 벨트까지 빌려 주고 1년에 3번이나 빌려준다니까 3세판 안에 꼭 붙길 기원합니다. Unbelievable. 시흥은 어쩜 이렇게 청년들에게 관대할 수가 있죠? 면접 정장까지 무료로 빌려주는 거 싫어해요? 아쉽다. 진작 청년 스테이션 알았으면 이거 기자 시험 볼 때 힘든 게 좀 덜했을 텐데. 아이고 아쉬워. 아쉬우면은 뭐 청년 스테이션 취미반이라도 들어보든가. 네? 아니 직장 없고 돈 없는 청년들만 이용 가능한 곳 아니었나요? 네? 19세에서 34세 이하 시흥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 주말에는 늘품 교실, 직딩들은 퇴근 후에 요가, 저녁 독서 모임, 아틀리에, 베이킹, 홈카페, 매니저들과 함께하는 정스 사랑방 등등등등등 알차게, 빼곡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청년들의 놀이터! 청년 스테이션이라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작은 쉼터. 오늘부터 나도
요가로 체력 단련하고 베이킹반에 들어가서 요생남이 되어보겠어. 혹시 청년 스테이션이 그만! 나도 이제 청년 스테이션 독서 모임 부끄럽 가야 되니까 더 궁금한 사항은 나 말고 요 아래로 물어보라고. 여러분 속보입니다. 시흥 청년들의 고민을 팍 꿰뚫어보고 팍팍 해결해준다는 곳 도사가 아닌 시흥 청년 스테이션 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호 기자였습니다.